자, 안녕하세요. 첫삼TV란입니다. 자, 오늘은 또 원래 그렇다, 정상이다라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 주차장이고요. 후진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핑크 세상이 되어 있죠. 자, 벽도 핑크, 바닥도 핑크. 자, 후진해볼게요. 자, 핑크가 계속 나타납니다. 자, 누가 봐도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테슬라에서는 정상입니다. 다시 전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참고로 USS도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서라고 해요. 지금 얘가 벽 같은 거는 오히려 안 서고 가라고 하고, 지금 저 스토퍼를 아마 잡은 것 같은데, 스토퍼는 또 이렇게 민감하게 서라고 합니다. 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재미있는 친구인데. 자, 앞쪽에 이 뭐지? 물건 옮기는 요런 거, 수레 같은 거, 요거 인식할까요, 못할까요? 보세요. 일단 뭐 기대도 안 하고 있지만 한번 보세요. 자, 엄청 가까이 갔어요, 지금. 제가 거의 최대치로 붙여보겠습니다. 자, 60cm, 65cm 정도 남은 것 같다고 얘가 하죠. 한번 내려서 볼게요. 자, 20cm 남아 있어요. 그런데 65cm 남았다고. 자, USS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썬팅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저한테 농도를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보통 국민 썬팅이 전면 30%, 그리고 측후면이 15%가 국민인데, 이 테슬라 모델 Y RWD 차량은 1열은 최소 30% 가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USS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차 센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쪽이 거의 사각지대로 인식이 됩니다. 그동안 별 생각 없이 그냥 센서에 의존해서 운전을 하시던 분들은 그냥 자칫하면 그냥 긁거나 박으실 수 있어요. 이쪽이 그냥 사각지대고, 이 비전, 여기 앞에 카메라로 이제 뭐 비전을 해가지고 인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자체는 없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비가 오거나 깜깜하거나 하면 사실 이제 1열 유리를 열고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최소 1열 유리는 30% 정도 가주세요. 그리고 전면 또 최소 30% 아니면 50%, 30. 그래서 저는 30, 30. 그리고 2열은 10%. 그리고 선루프는 30% 했거든요. 그래서 1열 유리는 최소 30 정도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후진 해볼게요 또. 자, 핑크 장렬. 근데 이건 정상입니다. 정말 테슬라 재밌죠. 자, 이게 사실 뭐 현대 기아가 이런 상태다. 지금 보세요. 이런 상태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뭐 테슬라에서는 다 인정이 뭐 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인정을 못 하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테슬라 타면 인정을 하고 계세요. 자, 정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감사합니다.